마지막 여성 기술자를 만나는 곳, 한 아파트의 주차장입니다. 아, 오늘 여기 도배 시공하러 왔어요. 이사철을 맞아 시공 작업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국초희 씨. 오늘 작업할 곳은 울산 시내의 한 아파트입니다. 작업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도배 시공에 필요한 장비들은 허리벨트에 모두 장착해줍니다. 오늘 여기 방포갑지 전체 시공할 거고요. 천장은 이제 밀착 도배로 할 거고 이제 벽은 에코텍스로 텍스 시공할 거예요. 이제 기존의 마이너스 몰딩이기 때문에 그 기존 벽지 제거 잘 부탁드려요. 네. 네. 그리고 소영 언니는? 본격적인 도배 시작 전 미리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해야 뭐 천장 도배도 하게 할 수 있으니까. 천장 등은 물론 벽면 콘센트까지 미리 제거해 줍니다. 도배 시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작업. 기존 벽지를 제거하는 일도 필수인데요. 달려 있는 게 실크 벽지인데 실크 벽지는 뜯어내야 돼요. 새로운 벽지를 부착하기 전 깔끔한 시공을 위해서는 벽면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줘야 하는데요. 실리콘, 뭐 본드 이런 것들을 다 벗겨줘야 돼요. 기존에 있는 벽지를 벗기지 않으면 이제 벌어짐의 하자라든지 이제 그런 하자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도배사로 일한 지 어느덧 5년 차라는 국초희 씨. 도배 일을 배우게 된 이유는 뭘까요? 여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직을 봤을 때 도배라는 기술직이 정말 괜찮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제 도배 풀을 묻히고 뭐 일을 하면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두 아이의 엄마인 국초희 씨. 우연한 기회에 도배 기술을 배우게 되면서 일을 시작했다는데요. 시행착오를 겪으며 쌓은 기술로 전문 도배사가 됐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왕복 120km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돈을 줄째 치고 어디 가서 배우고 싶은데 뭐 알려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 길을 찾는 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도배 기술을 배웠지만 교육 수료 후 일할 곳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무상 시공과 연습을 거듭하며 실력을 쌓아왔답니다. 1차적으로 바로는 이제 초회 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밀착 도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거친 면들이 다 표시가 나기 때문에 가장자리는 좁고 중간은 띄어지면서 도배 퀄리티가 좋아지게끔. 기존 벽의 표면을 고르게 다듬어 깔끔한 도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초배지 작업. 본격적인 도배를 시작하기 전 꼼꼼한 기초 작업은 필수라는데요. 어떻게 보면 도배지를 바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초 작업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또 있는데요. 석고 이음매 부분인데 벽지가 잘 터지는 부분이거든요. 잘 찢어지는 부분 시간이 지나면. 벽지가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게 기초 작업을 해줍니다. 국초희 씨가 작업하는 도배 시공 현장은 유독 여성 작업자들이 많은데요. 이번 작업 역시 동료 여성 도배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정말 좋아요. 나이도 어린데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진짜 리더십도 있고 또 언니들 배려하고 이런 부분도 또 좋고. 도배사로 일해온 지 5년.
팀을 이끌며 시공 현장을 누빈다는 북초희 씨. 도배의 매력은 뭘까요? 헌집이 이제 새 집이 될 때 이제 좀 깨끗해서 기분도 좋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 먹여 살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더 좋아요. 초배지로 덮인 벽면 모서리마다 접착제를 발라주는 작업자. 풀만으로는 모서리 고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드나 이렇게 터치본드를 이용해서 몰딩이나 이런 모서리 부분을 더 강력하게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모서리 부분에 접착제를 바르고 난 후 본격적인 도배지 시공 작업이 시작됩니다. 결을 따라 도배지를 발라준 후 쓸어 내려가 밀착시켜주는데요. 끝을 잘라 마무리합니다. 여기부터 할 거야, 기훈아? 네. 그렸어. 도배 과정 중 가장 고난도 작업은 천장 시공. 깔끔한 시공을 위해 길게 절단한 도배지를 붙여주는데요. 발 받침대 위를 오가야 하는 데다 천장으로 손을 뻗어 작업을 해야 하니 힘이 두 배로 더 든답니다. 천장은 어떻게 보면 조금 힘이 좀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 긴 거 같은 경우는 무게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도배지를 부착시키고 나면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커팅해주는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밀어 넣어야 돼요. 근데 이제 아파트가 이제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갭이 일정하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다른 도배보다는 좀 손이 좀 많이 가요. 집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작업해야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성우야. 우와. 이렇게 갑시다, 우리. 이렇게 안으세요. 네. 벽지와 한 몸이 되십시오. 천천히, 천천히, 오마. 천천히, 천천히. 조금 조심. 길게 이어진 거실 천장은 도배사들의 합동 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이기니? 잠깐만 기다려봐. 네, 주소 볼게. 됐어요?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들어 올려 부착한 후 문질러 주는데요. 천장 전체를 부착하는 사이 아슬아슬 발 받침대를 오가는 고개 아닌 고개가 펼쳐집니다. 도배를 하면 진짜 안 아픈 데는 없을 것 같아요. 눈도 아프고 이제 무릎, 허리 진짜 다 아픈 것 같아요. 팔을 뻗어가며 하는 일이다 보니 작업 후 근육통에 시달리는 일도 부지기수라는 도배 시공. 오전 작업이 끝난 후 도배사들이 둘러앉아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어려운 시절 서로 힘이 되었던 선후배이자 동료 사이라는 이들. 아, 먹자고 하는 일인데.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일하면 지치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이렇게 또 단거 먹어주고 또 이렇게 앉아서 같이 웃고 이러면 그게 또 힐링이 되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느낌. 지칠 때가 있어도 달콤한 휴식이 있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거겠죠. 성우야. 성우야. 이렇게 막 하면 손에 실리콘이 엄청 묻어. 후배 도배사 교육에 나선 국초희 씨. 아, 저희 친동생인데 도배 한참 2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많이 안 느네요.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너무 넓으면 나중에 벽지가 꼬이는 하자가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이쪽에 밑작업도 어렵고 도배지 바르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누나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사장님도 되고
자기 가게도 차리니까 그게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초보 때도 저런 시절들이 다 있었어요. 벽지 찢어먹고 혼나고 눈치 보고 어떡하지 말 못하고 다 그러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누구보다 빠르고 깔끔하게 작업을 해내지만 그녀 역시 처음엔 배상할 각오를 하고 작업에 임할 만큼 서툴렀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실크 벽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는 이제 오염에 되게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합지 같은 경우는 종이로 돼 있어서 이제 뭐 아토피가 있거나 뭐 비염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훨씬 실크보다는 조금 더 괜찮아요. 이른 아침부터 이어진 도배 시공은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도배가 끝난 곳에 떼어냈던 전기 설비들을 다시 부착해 줍니다. 그런데 도배지가 울퉁불퉁한데 괜찮은 건가요? 다시 마르면서 차단구 켜잖아. 도배 시공의 마무리는 쓰레기 수거와 청소. 빨리 이 쓰레기를 빨리 말고 집에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들죠. 집에 빨리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시공 작업이 있었다는 흔적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철칙이라는군요. 지금은 청소 안 해요. 진짜 일하니까 이렇게 청소하지. 환하고 깔끔하게 변한 공간을 보면 보람이 느껴진답니다. 기존에 이제 막 들떠 있고 이제 오염된 벽지가 이제 깨끗한 벽지가 되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요. 이제 여기 새도 빨리 나가기를.